냉동. 아, 별거 없어요. 뭐 근데 이렇게 뭐 보시면 놀라운데요. 뭐 많이 있잖아요. 근데 뭐 뭐가 많이 있다는 거? 소주도 있고. 지금 다 안주 술하고 안주밖에 없네. 네, 안주. 그리고 이거 뭔 말이에요? 모르는 뭘? 죄송해요. 봉사활동 나온 것 같아요. 뭐 어려운. 아니 이렇게 이 정도면 잘해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? 뭐.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그래요? 아 나도 미니멀 라이프인데 이건 네. 아니야. 안방 좀. 네. 보세요. 쑥스럽네요. 죄송한데 10분 안에 다 볼 것 같거든요.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. 여기가. 아 진짜. 안방. 정리할 거죠? 모르겠어요. 그냥 이사 갈 때 이대로 둘 수 있어요. 내가 봤을 때 한 3개월 이후로 이거 살 것 같은데. 네. 이사 딱 올 때 짐 이렇게 옮겨놨거든요.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. 저희 벽지가. 요거는 저희 전에 할머니 집에서 봤던 네. 벽지입니다. 전주인분이 붙여주셨더라고. 이게 전주인분이 여기 어린이집 했었나봐요. 아 어린이집이었구나. 여기 창밖에도 막 붙여있고 막 이렇게 다 만화가 많더라고. 다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. 그리고 이분은 좋은 거 쓰네. 인턴 샀죠 이것도. 겨울 이불 아니에요? 네. 땀띠 안 나요? 아니 그게 안 쓰죠. 위에서 자죠. 위에서. 잘 앉아요. 여기 잘 안 자게 되더라고요. 이게 좀 무서워요. 방이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. 뭐예요 이거? 이것도 있고 좀 약간 이 그림도 있고 좀 기분 나빠가지고 잘 안 돼. 내가 본인이 그린 그림 아니에요? 내가 그렸는데 밤에 보면 무서워요 그림이. 자기가 그렸는데 자기가 본 그림 보고 기분 나빠서 못 자겠다고? 아주 기분 나 이게 되게 좀 기분 나빠요. 이게 그림이. 누구예요? 그 저기 짝사랑하는 여자? 아니. 아는 동생이었는데 좀 아팠거든요 이때. 모델이 없다니까 오더라고요 병원. 환자복 입고 병원에서 도망쳐가지고. 환자복이에요 이거? 네 환자복 입고 나왔는데 얘가 그때 뭔가 얘가 술을 너무 많이 술병이 나가지고 그 병원에 갔었거든요. 술병에서 술병 들고 있네. 그래서 제목이 술병을 든 소녀라고 이렇게 이제 그때 그렸던 작품. 아무래도 좋은 작품이긴 한데 좀 밝은 기운을 전해주는 거를. 아 약간 되게 어두운 느낌 되게 좀. 너무 어둡네. 어머니도 하나 있어요. 어머니도 보여줘. 어머니도 그랬어요? 어머니 저 젊은 시절이구나. 엄마 학교 때. 아유 어머니 좋아하시겠네. 엄마 아니, 근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근데. 어머니. 네. 액자까지 이거 만들어 놓으셨는데. 웬만한 애는 좀 가져가시면 하는데. 오래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. 여기까지. 이거 정리해야 돼.